지금부터 바지 만드는 순서를 아주 제가 또박또박또박 나눠놨어요. 쉽게끔, 아주 쉽게끔 나눠놨으니까 바지 옆주머니 만드는 거 이렇게 쉬울 수 없어요. 자, 바지 앞에 지퍼 다는 거 너무 쉬워요. 자, 벨트 다는 거 너무 쉬워요. 쉬워요 라고 립바가 계속 말했는데 정말 쉬운지 한번 우리 도전해보러 가보실까요? 오늘은 어저께 목폴라 티 패턴에 이어서 바지 패턴을 한번 떠볼 거예요.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앞중심 부분에 핀턱이라고 해서 턱을 잡았고요. 주름을 잡은 거죠. 주름을 잡아서 공장용으로 내집기 선이라고 하는 선에 맞춰서 주름을 잡았어요. 또한 뒷부분은 지금 사진에서는 안 보이는데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고무줄 처리하는 방법으로 패턴을 떠볼 거예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기본 원형 바지 패턴 가지고 주름 바지 만드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기본 바지 원형이라든지 상의 기본 바지 원형은 에그 모드 밑에 제가 놓을게요. 기본 원형 패턴 구매하셔가지고 자 구매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주름 바지 만드는 거 아주 쉬워요. 원형 바지만 갖고 계시면 바지 패턴 원형 바지 패턴만 갖고 계시면 주름 바지 만드는 거 굉장히 쉬우니까 한번 구매하셔서 저처럼 해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바지 패턴 원형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 주름 바지를 만들 때는 바트서부터 주름이 선 그려져 있는 데를 잘라주세요. 자, 여기도 바트를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바지 기장을 한 66cm 정도로 놔볼게요. 바지 기장을 96cm 정도. 자, 중심선을 그리신 다음에, 자, 중심선 그리셨어요. 자, 그러면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중심선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중심선에 맞춰주세요. 우리가 기장을 놓은 데서는 1.2cm 정도 떨어지셔야 돼요. 1.2cm 떨어지셔서 중심에서 기장을 놓은 데서 1.2cm 떨어진 데랑 중심 놓고 20cm 정도로 기장을 놓을게요. 2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cm 앞에 기장을 놓으신 다음에 옆에 부분을 얘를 중심으로 놓고 앞에 부분 여기 부분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정도 주름을 잡을 거기 때문에 자 패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체크해 주시고 자 7cm만큼 얘를 벌려주시는 거예요. 7cm만큼 벌리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고정. 자, 벌리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주름 분량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부분은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돼요. 10cm 놨던 데 있죠? 여기를 보세요. 여기 우리 앞에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cm 정도를 보시면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자를 써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가 허리서부터 50cm 정도 무릎선 위치를 하나 이렇게 정해놓을게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듯이 여기서부터 별과 별을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체크했더니 4cm, 여기도 체크했더니 4cm. 그러면 얘랑 연결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끔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옆에 부분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자, 주름 부분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옆에 주름도 이렇게 표시했고요. 주름,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앞판이 다 됐어요. 주머니 속지는 여기서부터 3cm 정도 내려와서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주머니 속지를 만들면 돼요. 주머니 속지까지 됐어요. 그럼 앞판이 됐고요. 뒷판은 더 쉬우니까 뒷판 보여드릴게요. 자르실 때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앞에 부분에 10cm 정도 떨어져야 돼요. 요게 앞부분보다 뒷부분 부리가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보다 10cm 정도 띄워주고 여기도 여유 남겨주시고 중위를 마치신 다음에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카피. 자, 무릎선 똑같으니까 카피해주시고요. 중심선 똑같으니까 카피해주시고요. 중심선 똑같으니까 카피. 자, 앞판보다 뒷판이 1.3 정도가 커요. 1.3 정도가 뒷판이, 앞판보다 뒷판이 1.3이 옆에가 커요. 이렇게 뒷판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뒷판, 앞판보다 뒷판이 1.2 커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뒷판을 데리고 오세요. 앞판의 옆선이랑 이렇게 딱 맞춰서 주세요. 이렇게 맞춰서, 중심선 맞춰서. 우리가 주름바지를 뜰 때는 뒷부분에 여유를, 뒷부분이 너무 타이트하면 안 예쁘기 때문에 뒷부분에 2cm 정도 여유를 줄 거예요. 2cm 정도, 뒷부분에 2cm 정도 여유를 주고요. 자, 다트가 지금 한 개잖아요. 2cm 허리도 여유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곡을 이렇게 똑같이 굴려주세요. 자, 힙서부터 허리랑 무릎이랑 연결할 때 무릎을 1cm 위를 보시고, 위를 보고 반 국자를 이렇게 돌려서 또 이렇게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곡 쓰는 거 어렵다고 하시는데, 힙하고 무릎하고 연결할 때 무릎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1cm 위를 보면서 반을 그려주시고 자를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두 번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 선들 선명하게끔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가 아까 다트 2.5cm 짜리 다트가 있어요. 원래 기본 원형에는. 그런데 우리가 2cm를 늘렸기 때문에 다트를 두 개를 잡아 주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눈대중으로 3등분 하신 다음에 앞에 부분에 7cm, 2cm, 여기가 2cm, 여기도 2cm 이렇게 다트를 두 개를 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요게 주름바지 패턴이에요. 지금 얘는 주름바지가 돼요. 그죠? 앞에 주름바지에다 뒤에는 다트바지가 되는데, 자,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뒷부분은 주름바지를, 고무줄을 넣고 싶어요. 그럴 때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다가 놓고 다트를 없애요. 다트를 다 없애고, 자, 다트를 없애면은 우리가 허리를 보면, 허리가 지금 우리가 63cm 짜리 허리거든요. 그러면 한 17cm 정도 될 거야. 16.5 정도 되는데, 여기 놓고 여기 다트 분량이잖아요. 요 다트 분량인데, 다트 분량이 최소한 5cm는 나와줘야지 돼요. 그러면 이렇게 5cm를 맞추세요. 자기 4분의 허리를 놓으시고요. 여기 부분을 5cm, 고무줄 늘어나는 분량 5cm를 놓고, 이렇게만 선을 다시 굴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부분은 고무줄. 자, 이렇게 놓으면은 뒷부분을 고무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3cm 짜리 벨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3cm를 이렇게 3cm 넓이로 벨트를 했어요. 여기 골실을 댈 거예요. 자, 앞부분에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은 여기가 댕고라고 해서 3cm 정도가 댕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부분이.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공장 쪽에서는 시다, 밑으로 가는데 밑 여기가 위예요. 그러니까 골시로 가서 나중에 재단할 때 길게 놓으면은 한쪽은 위가 되고 한쪽은 아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골시라 있다면 한꺼번에 제가 다 표시를 해드린 거고, 자, 보면 앞판에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여기 주름을 잡고 나머지 분량이 한 16cm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16cm 이렇게. 자, 벨트를 만들 때 여기서부터 앞에 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판이에요. 고무줄, 뒤에 부분은 고무줄, 여기가 고무줄이 있을 때 벨트예요. 앞에는 4분의 허리를 놨고요. 4분의 허리를 놨고, 뒷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보세요. 그랬더니 22. 그러면 여기서부터 22겠죠. 이렇게 글씨로 놓으면은, 자, 여기가 뒤에요. 여기 뒤죠? 뒤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무줄을 뒷부분만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근데 그런 거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고무줄을 얼마 넣느냐면, 간단히 이렇게 계산하면 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허리가 63cm면은 60cm라고, 60cm니까 반이니까 30cm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30cm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cm가 허리가 이만큼 돼야 돼요. 그 대신 지금 이만큼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고무줄은 여기서부터 남은 분량, 이만큼이 고무줄 분량이에요. 딱 쳤던 14cm. 그러면 여기서부터 골실까지 합쳐서 뒷부분에 뒤에 고무줄은 28cm 고무줄로 자르시면 돼요. 아, 조금 설명이 어렵나요? 자, 이렇게 벨트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주름바지를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지를 재단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결이 틀어지면 안 돼요. 결이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7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해서 7인치 맞춰주시고요. 오를 자 이렇게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11인치가 나오면 여기도 11인치가 이렇게 맞춰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척은 보통 4-4인치 작은 폭은 거진 두마가 들어가요. 이 60인치 폭 아니면 5-8인치 폭 이상 되는 폭에서는 한마 반 정도면 충분히 나오니까요. 부속까지 한마 반 정도 나오고요. 자 바지를 재단할 때는 주머니 부분을 접어서 재단을 해주셔야지 돼요. 주머니를 접어서 재단을 해주실 거예요. 여기 돌아가는 데는 1cm 정도 시접을 주실 거예요. 1cm 정도 시접을 주시는데 자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1cm를 위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굴려서 잘라줄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cm 올라와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굴려줘서 주머니 옆에 주머니 속지도 이렇게 하나 잘라볼게요. 골시로 맞춰서 이게 지금 한 개예요. 한 개를 이렇게 해서 골시 부분 이렇게 주머니 돼 있던 거 하나를 여기서 뽑을게요. 자, 위에 부분에 낫지, 여기 사선으로 가는 낫지 하나 넣어주시고요. 끝부분에, 주머니 끝부분에 낫지 하나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뱅고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로 자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cm로 이렇게 하나만. 자, 이렇게 뱅고 부분 하면은 골시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휘어져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벨트 부분 뒷부분에 고무줄 들어가는 벨트 부분에 원단을 10cm 정도로 해서 시접까지 포함해서 3cm에다가 시접까지 포함하면은 거진 10cm 정도로 자르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심지를 하나 붙여주시고 댕고에도 심지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대 테이프보다는 다대 식서 부분으로 심지를 2cm 정도 잘라서 이렇게 주머니 옆에 부분에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 테이프나 심지를 붙여줘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지에도 옆에 사선 주머니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앞에 부분 댕고 부분 왼쪽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안 잘라낸 부분에다가는 똑같이 심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식서로 붙여주셔야 돼요. 늘어나지 않도록. 자 이렇게 주머니 부분에도 골시로 해가지고 접었던 부분 중에서 반대쪽 부분을 사선 주머니 똑같이 패턴이랑 똑같이 잘라 주시는 거예요. 양쪽 다 사선 주머니를 시접을 주고 잘라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직선을 그려 주신 다음에 시접을 1cm 정도 주시고 잘라 주세요. 자 양쪽을 다 잘랐으면은 우리 댕고 부분에도 심지를 붙여서 잘라서 놔두세요. 미싱하고 나서 좀 이따 박을게요. 전체적으로 아까 그 벨트 넓이로 잘랐던 데에도 심지를 다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벨트 부분에 우리가 시접을 2cm 정도 줬다 그러면은 똑같이 반을 접은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꺾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꺾어주시면은 조금 있다가 한쪽은 받고 한쪽은 꺾을 거기 때문에 똑같이 꺾어주시면 되고 자, 근데 먼저 디테일을 만들 거예요. 디테일이 바지에서는 주머니거든요. 주머니 부분에서 사선으로 먼저 받고 한쪽을 넘긴 다음에 시접 쪽으로 시접 스티치를 한번 0.3mm 정도로 박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끝부분에는 스티치를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되는데 바싹 치셔주시는 게 좋아요. 넓게 치면 울어요.
자, 이렇게 주머니를 반을 접어서 이제는 겉에서 밑하고 위를 고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름도 고정해 주시는 거고요. 같이 주머니를 고정해 주신 다음에 위에서 고정, 옆에서 고정, 그 다음에 주머니 속지 밑에 부분만 골시 부분은 굳이 박을 필요 없으니까 밑에 부분만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까지 해서 한번 박아주시고 오바르코 있는 분은 오바르코 쳐주시면 되고 오바르코 없는 부분은 시접을 바이어스로 감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머니도 한쪽이 됐고 반대편도 여러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지 옆선을 앞판, 뒷판, 왼쪽 한번 박고 앞판, 뒷판, 오른쪽 이렇게 둘 다 따로 박으시는 거예요. 따로 박으시는 거고 그리고 옆선에 박으실 때는 무릎선 표시한 데까지 직선으로 그냥 쭉 자연스럽게 오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갈 때는 바지 안쪽을 박으실 때는 당겨서 박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바지 하나를 왼쪽 오른쪽 다리 중에서 한쪽 다리를 뒤집으세요. 그리고 안 뒤집은 쪽에다가 쏙 넣어서 이렇게 두 개를 딱 맞춰 주시는 거예요. 한쪽 왼쪽 다리를 박고 오른쪽 다리를 박은 다음에 하나를 뒤집어서 그 안 뒤집은 쪽 안으로 쏙 넣으시면 이렇게 뒷중심서부터 앞에까지 잘 맞을 거예요. 그럼 여기 부분을 박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 뒷중심 두 개를 딱 맞추신 다음에 뒷중심에서 박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당기면서 박아주세요. 이 돌아가는 부분 있죠? 이렇게 밑단, 바지 밑단 쪽에 돌아가는 부분 당기면서 박으면 절대 안 뜯어져요. 밑에 부분을 이렇게 바이어스 부분이 늘어나거든요. 당기면서 쭉 밑에까지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맨 밑에까지 해서 이렇게 박으신 다음에 지퍼 다는 데까지 쭉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댕고라고 휘어지는 부분 위에 한 2cm 정도 해서 3cm 정도 위까지 쭉 올라가서 박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름을 잘 접어 주셨잖아요. 지퍼를 한번 달아 볼게요. 지금서부터는 댕고를 먼저 이렇게 휘어졌던데 심지 붙였던 댕고를 밑에서부터 한번 박으신 다음에 뒤집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지퍼 다는 것을 해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지퍼를 놓고 자,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항상 지퍼를 달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지퍼 부분이 항상 미싱 위쪽으로 오게끔 박으셔야 돼요. 원단이 위로 오르면 100% 늘어나요. 자, 그 지퍼 부분 위쪽으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외발 노르발로 한쪽을 아까 우리가 댕고 부분 커팅해 놓은 데 있거든요. 그쪽을 박아주신 다음에 댕고 커팅하지 않은 쪽을 올려놓고 핀을 하나 꼽아주세요. 자, 지금 외발 노르발로 안쪽을 한번 받고 위에서 댕고 부분 접어지는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핀을 하나 꽂고 제낀 다음에 댕고 있는 부분 쪽에 지퍼로 한번 이렇게 고정해 주시는 거예요. 쭉 한번 고정해 주세요. 지퍼 있는 부분을 외발 노르발로 고정해 주시는 게 좀 좋아요. 자, 이렇게 다 했으면은 그 위에다가 지퍼를 3cm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 밑에 부분, 댕고 부분은 박혀야지 돼요. 자, 이렇게 끝부분까지, 대박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굴려주신 다음에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그린 대로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린 대로 박다 보면은 이렇게 우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펴주면서, 찝히지 않도록 잘 박아주세요. 자, 끝에까지 와서 대박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벨트가 달아야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을 넛지 표시를 딱 해 주세요. 초크로 딱 표시를 해 주신 다음에 아까 우리 댕고 만드는 거 있죠? 그거를 한쪽에다가 대고 우리 시접 아까 잘랐던 부분에다가 똑같이 댄 다음에 박아 주시는 거예요. 댕고 부분을 밑에다가 댕고 부분 바로 지퍼가 열면은 속옷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댕고를 대주는 게 좋고 배가 그 힙 있는 쪽 부분 그러니까
골반 있는 쪽, 지퍼 단 부분이 볼록 튀어나오는 것도 좀 커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댕골을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안쪽에서 다 박으신 다음에 우리가 이 댕고가 또 덜렁덜렁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다가 흔히 이제 공장에서는 바택을 이렇게 대박금 막 하는 그 기계를 치는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대박음으로 거기를 고정을 해 놓을게요. 자, 바택까지 대박음까지 다 하셨으면은 지퍼를 이제 잘 다스리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벨트를 한번 달아 볼게요. 왼쪽, 오른쪽을 똑같이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흔히 우리가 공장용으로 찐빠난다고 왼쪽, 오른쪽이 틀리잖아요. 지퍼를 올렸는데 안 맞으면 너무 배기 싫기 때문에 꼭그 부분 잘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벨트 부분을 받기 전에 끝부분, 한쪽 끝부분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미싱으로 박을게요. 박은 다음에 이제 뒤집을 건데, 먼저 접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박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박았으면은 끝부분을 모서리 따기처럼 잘라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같이 원단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빼주시면은 코가 잘 빠지고 좋아요. 자, 이제는 뺐으면 끝부분에 맞추신 다음에 안쪽에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안쪽에서 박을 수도 있고 겉에서 박아가지고 안쪽으로 넘길 수 있는데 오늘은 겉에서 스티치를 때릴 거기 때문에 안쪽에서 먼저 미싱을 하는 거예요. 안쪽에서 먼저 박고, 자, 박는 거 보시면 아까 제가 이두 개를 같이 재단을 해가지고 다릴 때 같이 반을 이렇게 시접을 꺾었거든요. 시접을 꺾을 때 보시면은 바깥으로 꺾어져 있는 부분을 위에다 올려놓고 박아주시고 반대편은 안쪽으로 지금 시접이 접혀 있는 쪽을 남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놔둔 다음에 끝부분 나중에 처리하시면 되고요. 바깥에서 아까 우리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스티치를 겉에서 쳐주시면 초보자들이 만들기가 벨트 달기가 이게 훨씬 쉬워요. 자, 그리고 항상 위에서 스티치 때릴 때 꼬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밑에 부분을 몸판 부분을 당겨주시면서 박아주시면 되고, 자, 고무줄도 먼저 옆선에 먼저 고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한쪽만 고정을 해 놓은 거예요. 고무줄을 한쪽만 고정을 해 놓은 다음에 벨트를 다는데 물리면 안 돼요. 고무줄을 물리지 않도록 끝을 스티치로 때려 주시는 거예요. 고무줄 물리면 안 돼요. 밑에 부분을 쭉 박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밑에 부분을 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부분 꼬이는 거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밑에 부분을 당겨 주신 다음에 옆에까지 다 가기 전에 좀 튀어놓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옆 뒷부분에 이제 흔히 말해서 찐빠나지 않도록 맞춰주신 다음에 지퍼 끝과 끝을 딱 맞췄어요.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옆선을 다시 뒷중심 있는데 그러니까 옆선서부터 해가지고 한번 박아주는 거예요. 옆선 있는 데서부터 고무줄이 뒷부분에 들어가는데 뒷부분을 다 고무줄로 넣을 건데 그러기 전에 옆선 이거는 앞에 부분만 먼저 박아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뒷부분은 나중에 고무줄을 당겨서 나중에 박을 거기 때문에 옆선을 앞판을 그러니까는 먼저 박는 거죠. 앞판 왼쪽을 먼저 박고 앞판 오른쪽을 먼저 박고 나머지 부분을 뒷부분을 나중에 박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스티치 때릴 때는 밑에 부분을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송곳으로 꾹꾹 밀어주셔도 울지 않으니까요. 송곳으로 밀어주셔도 되고, 밑에 부분을 잡아줘서 당겨주시면은 꼬이는 현상이 적을 거예요. 밑에까지, 지퍼 있는 데까지 잘 직선으로 고정해 주세요. 자, 이렇게 앞에 부분은 다 미싱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뒷부분 고무줄 처리를 하는 걸 해볼게요. 자, 뒷부분은 한쪽만 고정을 했잖아요. 나머지는 핀이라든지 이렇게 쇠 이렇게 끈 당기는 거 고무줄 당기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넣어서 쭉 당겨가지고 우리가 반대편 쪽 부분에는 미싱으로 박어만 놨기 때문에 쭉 고무줄로 가지고 와셔서 옆선은 핀을 빼고
옆선을 고무줄을 먼저 위에서 스티치로 고정을 해주실 거예요. 자, 고무줄을 한쪽은 고정을 했고 한쪽은 안 하고 한쪽은 터널을 벨트 부분을 미리 받고 그 터널 사이로 고무줄을 빼서 옆에서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옆에를 잘 고무줄을 맞췄으면은 옆에 맞힌 다음에 위에서 스티치로 고정을 할게요. 고무줄을 다 이제 양쪽 옆선을 고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밑에 부분, 뒷부분은 안 박았잖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박아주시는 거예요. 고무줄을 안 찝히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튼튼하게끔 뒷고무줄이 다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앞에 주름 바지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